9년 동안 저희 가습은 참 많이 사랑해주시고, 응원해주시고, 아껴줘서 정말 고맙고, 우리 가습은 앞으로도 참 재밌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면서 또 가끔 모이면서 이렇게 많이 해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, 아무튼 멤버들이 다 모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그렇지 못한 게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멤버들이 많이 아쉬워하면서 팬들 많이 보고 싶어 하고 이렇게 생각 많이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려고 잠깐 켰습니다. 팬들이 또 되게 궁금해하는 갓세븐 9주년인데 뭔가 좀제 앨범 얘기하기가 많이 얘기하는 게좀 그래서 잠깐 짧게 얘기하자면 그냥 열심히 만든 앨범이고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. 미스 유 so much. 미 투. 해피 버스데이 갓세븐. 네, 해피 버스데이 아이 갓세븐. 나가세, 해피 버스데이. 네, 지금 집 가는 중입니다.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되게 놀다 가는 것 같았어요. 네, 자주 못 모이는데 이렇게라도 잠깐이라도 모여서 참 재밌었고. 자주자주 만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, 그죠? 오, thank you so much. You watched the Christmas Carol. Thank you. 생일 축하해요. 아가새도 생일 축하해. 네, 신인 가수입니다. 오빠 한국 세댁 글 읽어주세요. 읽었어요. Thank you. 오사카는 너무 추워요. 사무이 데스까? 키우스케떼? Christmas Carol is a good movie from you. Thank you.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. 아무튼 우리 9주년 정말 기쁘고 팬들 9년 동안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참 고맙고 10주년, 20주년 때뵈또 봐요. 그만 먹으라고 해주세요. 더 먹으세요, 더 먹으세요. 괜찮아요. 미스 유 투. 네, 다섯 곡이에요, 다섯 곡. 네, 커튼 캔디랑 편지가
지가 제 그 우리 팬송입니다. 팬들한테 보내는 저의 메시지랄까? 애니웨이 9년 동안 우리 갓세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, 빠이빠이.